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수건달의 풍운입니다. 풍운이요? 예. 바람과 구름이 쉬어가는 곳. 여기가 풍운신다. 그리고 제가 이제 풍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말로는 오니야마 카제 쿠모. 이름이 매번 바뀌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네, 그거예요. 무륵박도사라고 하셨어요. 아, 무륵박도사는 손님들이 나한테 지어준 이름이고, 왜 무륵박 꿇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 해서 손님들이 지어준 거죠. 내가 그래, 그것 때문에 손에 많이 봅니다. 저 지금 전화 와가지고 뭐 면도사냐고 물어보고. 저 면도사 아닙니다. 도사지.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사를 보실 때 이제 신점으로 영점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신점이나 영점이나 하나죠 다. 근데 이제 뭐 굳이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신점이고 영점이고 다 똑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생님 보신 게 신점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귀절하면 신점을 봐야죠. 이렇게 신당을 모셔놓은 사람은 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요구된 것은 있겠지만, 뭐 사주를 넣고 주소까지 적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쪽 귀신을 땡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날 무엇을 했는가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담배를 피면서 무슨 얘기를 했고, 차 타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저 오면서 뭐 먹었는지 차에서? 빵 먹었겠죠. 어떤 빵? 토스트. 토스트요? 예. 네. 토스트 안 먹었어요? 마실 거는? 아따, 커피 마실 거지, 커피. 햄버거 먹었는데. 토스트나 햄버거나. 참, 아니, 야채 들어간, 야채에 햄버거 들어간. 아니,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햄버거랑 커피 먹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님? 제가 무릎박 도사잖아요. 무릎박 도사. 근데 방금 살짝 말씀하시면서 맞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빵 먹었겠죠. 어떤 빵? 토스트. 확신에 차서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확신에 차니까. 어떻게 맞으셨지? 확신에 차니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맞으셨어요? 저는 도사입니다, 도사.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김밥 얘기하실 줄 알고. 아이고, 김밥 얘기하면 바로 선생님. 아이, 우리는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보이는 대로. 아, 제가 토스트가 보였나요? 네, 토스트. 난 네모난 게 사실 보여서 토스트인 줄 알았는데, 네. 햄버거. 그게 편의점 햄버거구만. 아, 맥도날드. Nope. 맥도날드 문 열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는 게 맥드라이브에서 먹었는데. 맥도 난 모르고 그건. 아무튼 좀 비슷해. 맞췄으니까. 맞췄으니까 일단 저는 그런 식으로 저걸 봐요.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면 저는 정값 안 받습니다. 그 예로 내가 조금 짜증날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소개로 의해, 그분도 이제 이 방송 보고죠. 댓글도 한 번씩 이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지인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고 사람 많은 데서 일을 한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전자로는 당신 분명히 사람이 많은 데서 일을 하고 뭐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본다고 했더니 공항 검색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되면 사람은 성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는 컴퓨터만 본데 또 그 투시한 거. 그래갖고 지금 장난합니까? 당신 만약에 당신이 촉이 빠르기 때문에 이걸 해서 가방에 사람 얼굴 봐도 아, 저 사람은 유심히 봐야 할 사람이다 하면은 그 투시를 잘 볼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가방을 집중적으로 보고 뒤질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 근데 왜 틀리다 그러냐. 그리고 당신 이동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동을 할 생각이래요.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지금 시비 걸러 왔냐. 가 보내버렸어요. 난 안 받아요. 너무 짜증나게 하면. 그리고 전화점사도 한 번씩 이렇게 꽁점으로 봐주다 보니까 한 번씩은 와요 사실. 근데 먼저 내가 당신 재유 때문에 하셨죠. 남자 문제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미리 다 얘기해 줘 버리니까 돈을 입금을 안 시켜.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사람들 중에서 전화점사를 보고 지금 먹튀하신 분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내가 안 받은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그거 받아서 뭐더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분들도 보겠죠.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진짜 못 잊을 것 같으면 제외를 하는 것 붙이는 것이고, 돈이 아까우면 하지 마셔라.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거의.
저 이 영상 보시고 저는 원래 매사가 공점이에요. 매사가 공점인데 아무튼 선착순 필요 없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뭐 돈 그거 몇 푼 받아서 못 얻었어요. 저 그렇게 양아치 아니고 아무튼 저는 그냥 봐드립니다. 이쁘면 더 잘 봐드려요. 잠깐만, 이쁘면 더 잘 봐드린다고요? 어우, 그것도 이제 화경을 열어서 봤을 때 마음씨가. 아, 마음씨가. 그래, 또 내가 뭐 여자 얼굴 따지는 놈 아닙니다. 저는 마음씨가 이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은 이쁘죠, 당연히.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